지난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1조 5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은 지점이 거둔 순이익은 1조 4,9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% 넘게 늘었습니다. 항목별로는 이자이익이 1조 6,1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%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 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금 이자 비용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고정금리 대출과 국공채 투자 등 영향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과 외환, 파생, 수수료 이익을 포함하는 비이자 이익은 1조 2,931억 원으로 전보다 149% 급증했습니다.